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박 11일 동안의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4조 원이 넘는 역대급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청년기의 확대와 미국, 일본 주요 자치단체와 협력 관계도 구축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 회사인 ESR 켄달 스퀘어. 7년 동안 23억 달러, 한화 3조 원을 경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라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를 개발할 계획. 신규 고용 휴가만 5천 명, 경제 유발 효과는 2조 5천억 원,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세일즈한 결과입니다. 같은 날 펜실베니아에서는 산업용 가스 업체인 에어프로덕트사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산업용 가스 업체인 린데사와는 지난 1월에 이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또 맺었고,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 유치 행보는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알바그룹은 평택 어현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조성,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지구에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액은 총 4조 3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이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큰 계기를 만들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 기회 확대 측면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김 지사는 미시간 주립대, 뉴욕 주립 버팔로, 세계 한인 무역 협회와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대학과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소속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300여 명을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 지역의 주요 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냈습니다. 이번에 4조 3천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추가로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또 2, 3년 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김 지사는 9박 11일 동안 미국과 일본 내 7개 지역, 2만 5천km가 넘는 강행군을 통해 역대 도지사 단일 해외 출장 중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앞으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 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